뭔가 발견한 제작진. 스포츠카 소리인데요? 시야에 들어온 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 우와, 진짜 빠르다. 와, 빠르다. 소리도 어마. 저차 같다. 한눈에 봐도 트랙을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아, 저게 혼자 저렇게 질주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엄청난 스피드를 그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지경. 좋죠, 잘하네요. 네.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레이스인가요? 출발선에 차가 멈춰서고. 운전자의 정체가 정말로 궁금한 제작진.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어? 아, 아니 근데 차 속에 계신 분이 할머니?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할머니 아니에요? 혹시 잠깐 지금 이 차 운전을 하신 분? 내가 해요. 왜? 맞으시죠? 내가 해요. 아니 잠깐 근데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많죠. 74. 네? 74. 74이라고요? 이름이 너무 셨어요? 어떻게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스포츠카를 몬다는 말인지. 우와. 아, 진짜 이거 할머니 차예요? 그럼 내 차지. 늙은 사람도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 막 와가지고 싹 한번 달리면 그 아주 그냥 정신 홀락 빠져갖고 기분이 째지지. 스피드 하면 바로 나 배경자라니까. 최고령 레이서시네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시고 또. 할머니의 아, 본격적인 보세요. 레이스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 실력 발휘를 위해 최대로 밟아보는데 4km가 넘는 구간을 화려하게 질주하는 할머니. 전문가도 타기 어렵다는 코너도 무사 통과. 스피드면 스피드, 운전이면 운전. 어디 하나 손색과 없는 실력. 칠순의 할머니라는 게 전혀 믿기지 않는다. 이거야 원원 세상에 이런 일이. 에? 타라고요? 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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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나는데요. 걱정된다 걱정돼요. 얼마나 발라가 와서 한번 즐겨봐. 이런 스피드 안 나올 거야. 한번 야와 타봐봐. 타봐봐. 스피드를 즐겨보라는 말 한마디에 냉큼하게 했는데. 올 것 같아요. 그냥 없죠. 되게 빠른 차잖아요. 어째 불안한 우리 탄탄 PD. 운전한 지 35년이 돼도 아직 한 번 사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탁 놓고 앉아 계세요. 마음 놓아버렸는데 무려 200km가 훌쩍 넘는 속도. 아이고 할매여 마음을 본진 놓으란 말이니까. 오, 가자 오. 안 보는 게 낫지. 제작진에게 길고 길었던 레이스가 끝나고. 장난 아니나? 장난 아니야. 고생했지요. 잠깐 빠져나간 거예요. 할머니에겐 황홀했던 레이스를 마친 후 차 주변을 구석구석 살피는 한 남자. 저분은 누구시죠? 점검을 해주시나요? 보통 정성이 아닌데. 잘 아는 사이신가요? 누구세요? 우리 영가.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이렇게 스포츠카를 잘 모세요? 할아버님의 차인가요? 지금 뭐라 그럴까? 예, 아직까지 폐기가 있어. 내가 옆에 타도 제일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막 믿고 일체 잔소리 안 하지. 든든한 남편도 있고 스피드도 제대로 즐겼겠다. 바람처럼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뒤로 한참을 달리는 할머니. 근데 뭐 어째 영 속도가 안 난다? 별로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밟고 싶은 충동이가 느껴진다고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그 대신 트럭들이 자주 나가 돌고 오지. 달릴 땐 달리더라도 규정 속도는 꼭 지킨다는 할머니. 운행 중 충분한 휴식도 마찬가지. 휴게소에 잠시 들르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시선은.
보통 이제 전차를 타면 젊은 층, 특히 20대가 타는데 할머니가 타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저희 아버지도 한 개 사드려야 되겠는데요?